드라마 금수저의 공식 홈페이지 사진첩에서 주연 육성재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이날 사라진 육성재의 스틸 사진은 무려 100장이 넘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금수저 주연 사진의 삭제가 어떤 논란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배우들을 구분할 때 주연, 조연, 단역으로 구분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연 배우들끼리도 급을 나눕니다. 그 예로 최근 신드롬급 인기를 불러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연은 박은빈, 강태우지만 엔딩 크레딧에 제일 먼저 이름이 뜨는 타이틀롤은 박은빈입니다. 타이틀롤이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작품의 주인공 역할 또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대개 작품의 제목과 일치하는 역할을 가리켜 타이틀롤이라 부르죠. 그게 주인공이 둘일지라도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첫 번째로 뜨는 배우가 타이틀롤이며 더 비중이 높은 배우임을 암시합니다. 한편 금수저의 타이틀롤은 육성재나 다름없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첫 번째로 이름이 뜨고 그게 90%의 육성재가 등장하는 원탄물이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금수저는 육성재보다 드라마 엔딩 크레딧에 12번째로 이름이 올라간 배우 손우연이 각종 비하인드에서 포커스를 받았습니다. 메이킹에서 단순 노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수저의 비하인드 사진의 초점 또한 이 배우에게 맞춰져 있어 드라마 팬들의 의구심을 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불만을 품은 드라마 팬들이 항의하자 드라마 촬영 현장이 화기애애했음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주연의 사진을 삭제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는 대응으로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처럼 엔딩 크레딧 속 이름 순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쩌면 시청자들에게보다도 배우들에게요. 방송계의 리얼한 모습을 담아 화제가 된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희준 배우하고 진성규 배우 누구 먼저 타이틀로 내보내면 되냐고요? 야, 월무론 당연히 희준 선배지. 에이, 그건 아니지. 둘 다 주인공인데. 야, 영화 데뷔는 희준 선배가 먼저잖아. 이희준. 연극으로 쳐야지. 성경이 더 형인데 나이도.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니냐고요? 지난 2021년 방영된 드라마 홍청기는 이런 배우들의 기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인 홍청기가 여주인공 김유정의 배역 이름임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의 타이틀롤은 김유정이 맞습니다. 마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타이틀롤이 우영우를 맡은 배우 박은빈이었던 것처럼요. 통상적으로 이 순서는 한번 정해지면 드라마 종영시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기 마련인데 홍청기는 달랐습니다. 티저 영상, 동영상 클립, SNS 영상 클립 등에 배우 이름 순서를 번갈아 표기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죠. 논란이 일자 홍청기 측은 두 배우의 이름을 교차해 사용하기로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유정 배우는 타이틀롤에 따라 안효섭 배우는 캐스팅 후 1년 이상 기다려준 데 대한 예우로 교차해 홍보한다라고 설명했지만 시청자들의 뇌리에 배우들 간 기싸움이 있었던 드라마로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 연예계 속 사정인 이름 순서 싸움이 근래 들어의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08년 드라마 온에어는 이 이름 순서로 인한 출연 배우들의 소속사 간 파워게임이 논란이 되며 타이틀에 배우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내보내는 딴을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도 이름 순서에 얽힌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몇몇 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보도자료에 나가는 이름 순서에 관해 따졌고 어느 편도 들 수 없었던 제작사가 비중이 아닌 나이 순서로 이름 순서를 정렬해 화제가 됐죠. 이처럼 롤 싸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이름 순서에 집착할까요? 업계에서 롤의 순서는 배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통합니다. 실제로 차기작 계약 시에 전작의 롤이 어땠는지가 거론되고 개런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배우에게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셈이죠. 이 문제로 잡음이 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 연기 경력이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삼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딩 크레딧 속 이름 순서만이 배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를 잘해서, 캐릭터가 좋아서, 외모가 특출나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심심찮게 주연보다 주목받는 조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우로서 타이틀롤 이름 순서에 집착하기보다 연기로 자신의 위상을 증명하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네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상 키노였습니다.